2023-24 해외 축구 시즌이 마무리됐습니다. 올 시즌은 김민재와 이강인이 세계 최고 클럽들로 이적해 특히 팬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손흥민도 토트넘 구단 역사상 최초 아시아인 주장으로 시즌을 보냈습니다. 지난 시즌 스포츠 탈장 부상 등으로 부진했던 손흥민은 이번 시즌 17골 10도움을 기록하는 등 대활약했습니다. 나폴리의 세리에어 우승을 이끈 김민재는 이번 시즌 윈헨으로 이적했는데요. 이번 시즌은 전반기 부동의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했지만 후반기에 부진하면서 다사다난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이강인은 프랑스 최고 클럽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했는데요. 국가대표에서 하극상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기력도 떨어졌습니다.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등 무난한 시즌을 보냈지만 PSG라는 클럽의 위상에는 조금 못 미친 시즌이었습니다. 울버햄튼에서 활동하는 황희찬은 이번 시즌 12골 3도움을 기록, 팀 내 득점 1위를 기록하는 등 대활약을 했습니다. 마인츠의 이재성은 후반기 맹활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드필더임에도 팀 내 득점 2위를 기록하는 등 좋은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세르비아 리그 지베즈다에서 뛰는 황인범은 빼어난 활약으로 리그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덴마크 리그 미트일란에서 뛰는 조규성도 12골을 득점, 팀 내 득점 1위를 기록해 리그 우승에 기여했습니다. 지난해 잉글랜드 2부 스토크시티로 이적한 배준호는 2선 미드필더로 활약해 현지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팬들은 배준호를 한국에서 온 우리의 왕이라고 칭송했는데요. 이 활약을 바탕으로 스토크시티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토마토픽이었습니다.